자, 우리 이런 모든 전략에 변희재 대표의 그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부터 한겨울 내내 탄핵무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와 지난 4월 5월 대선 때 다 같이 참여한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저는 그때도 그 싸움이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이라 봤는데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연습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탄핵 반대 집회하고 대선 때 탄핵의 진실을 외친 건 지금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에 불과했다는 게 요즘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당시에 탄핵 세력이 집권하면은 그것도 단순히 김무성, 유승민 같은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 아니라 문재인 같은 세력이 집권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고했죠. 그 경고가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경고가 120% 들어맞기 시작하니까 이걸 좋아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특히 미국발 뉴스를 보면은 저는 막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뉴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그런 무서운 뉴스들인데 그 뉴스에 달린 포털의 댓글들 보면은 이른바 문빠라는 자들의 댓글을 보면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나라가 안 망하면은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이자는 6.15 김정일 김대중 회담과 14 노무현 김정일 회담 둘 다 참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보가 아니라 김정은의 특보처럼 활동하는데 어제 워싱턴에서 이자가 특파원들 간담회를 하는데 미국한테 사드 뺄 테면 빼라 거의 이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드 하나 뺀다고 한미동맹이 깨질 거면은 그런 건 동맹이 아니다. 뺄 테면 빼라 이 얘기를 워싱턴 한가운데 가서 떠든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거 막 가는 거죠? 도대체 사드가 왜 들어왔고 사드를 누구들로 들어오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한미동맹의 관계로 들어왔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오직 김정은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다음 주 말에 문재인 씨가 워싱턴을 가는데 미국발 보도가 지금 쏟아집니다. 비행기 사고 나라! 문재인 너 워싱턴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물병 하나 들고 워싱턴으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거 쳐다보면 또 이거 분명히 뒷골 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사드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필요 없으면 빼겠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필요 없으니 빼가라.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사드는 조용히 빼라고 미국이 2만 8천 명의 미군 최고의 정예부대는 한국에 그냥 남겨주겠습니까? 미 군사 전문가들 그들 자신의 입으로 사드는 평택과 대구 부산에 미군 기지를 방어해서 김정은이 불법 남침했을 때
미군 기지를 보호해서 반격을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사드 배치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2만 8천 명의 미군 누가 보호합니까? 2만 8천 명의 미군 더 이상 이런 이상한 나라에 둘 수 없다. 다 철수.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군 철수만 하고 또 끝납니까? 그렇게 안 끝납니다. 외교는 워낙 냉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해외 자본들 다 빠져나갑니다. 사드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사드 빠지면 미군이 빠지고 미군이 빠지면 해외 자본이 빠지고 그런 대한민국은 군사, 외교, 안보, 경제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 이런 사태가 내년 내후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안에 벌어집니다. 2, 3개월 안에. 안 돼요. 이걸 지금 좋아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망해라. 그러니까 아 이게 망해서 깔끔하게 문재인 정권만 망해가지고 살짝 정권 교체만 할 수 있으면은 망해라고 저도 찬양을 부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북한의 3천만 동포가 한꺼번에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가 지난 겨울 한겨울서부터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거 8개월째 훈련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은 하나의 훈련 과정이고 지금부터의 싸움은 8천만 민족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6월 말에 한미정상회담 파탄이 나서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그 상황이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 민족 전체,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해서 다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싸움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이 한미동맹 수호와 한국과 미국, 우방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포로가 된 3천만 동포를 구해서 북한까지 자유통일하겠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경까지 오니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간에 왜 저기 구치소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제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드 그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상의해서 사드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 사드를 물리치고 미군을 빼내려다 보니까 한미동맹의 국거리 만든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고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사드 이미 벌써 배치되고 끝났죠? 그걸 깨버리려니까 탄핵하려던 거 아닙니까? 탄핵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옥까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한미동맹 사드를 가져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신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박 대통령의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탄핵을 하고 결국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투쟁을 하는데 일단 10월부터는 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 문재인 정권 탄핵, 문재인 정권 즉각 끌어내리는 투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뭐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안 보이죠? 제 생각에는요 자유한국당 지금 국회의원들 다 거리로 뛰어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 지금 경선하고 있죠. 당대표 경선. 홍준표가 또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준표는 대권에 관심 없고 당권만 관심 있다고 몇 번을 몇십 번을 강조했죠. 홍준표가 당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홍준표가 다시 데려온 바른정당의 탄핵주범 이은재란자가 홍준표 측근으로서 최고위원회에 또 출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그 측근들은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은 아무 관심 없고 당권만 잡고 특히 홍준표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 앞두고 있죠. 그거 하나 의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전방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8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마친 우리가 맨 최전방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한 것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있는지 이거를 전 국민에게 이제 널리 알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광기에 눈과 귀가 잠시 멀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하나하나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82% 나온다 어쩌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는 30% 이하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하나하나 깨어나갈 때 지난해 탄핵 광풍으로 해서 거짓 사기들을 널리 알릴 기회가 오고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는 싸움은 실제로 똑같은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싸움이 오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달 안에 아주 긴박하게 닥쳐올 것이고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대한민국이 그대로 폭삭 망하느냐 아니면 저 반역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다시 세우느냐 오래 안 가는 싸움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겁니다. 단기간에 끝날 겁니다. 이길지 질지는 확답을 못해도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월부터 했던 싸움 크게 힘들지 않았죠? 별로 지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정신과 영혼이 강하고 더 깨끗해졌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 새누리당 정성화 위원회를 통해서 뭉친 소수 5천에서 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5천에서 만 명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정확히 뜨고 있으면 그 사기와 거짓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떠나갔던 태극기 세력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기 탄핵에서 뭔지 모르는 국민들 한 명 한 명만 설득해 나가면은 오히려 이걸 더 큰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가시밭길은 다 지나갔고 넓은 벌판에서 큰 싸움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훌륭한 것들 SS 투쟁, 거리 투쟁 모든 걸 다 조합해서 한 판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큰 싸움을 벌입시다.